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 대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출제 유형 3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매출처 충남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산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제시가 안될 경우, 지문에 안 나올 경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여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자로 이렇게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합계잔액 시산표 3월 1일에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고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손 관련된 비용은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차변에 대손상각비 5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남 상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월 2일 주식회사 수민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45만원이다. 대손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 문제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먼저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처리한 후그 잔액이 부족할 경우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45만 원밖에 없으므로 5만 원은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므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데요. 대손충당금은 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가져다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여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3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자, 이 말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대손으로 발생되어 있는 그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3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3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을 좀더 빨리 입력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되는 채권 번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코드번호가 108번이므로 109번이 해당되는 대손충당금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채권의 그 다음 번호가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주식회사의 부도로 단기 대여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은 없다. 대손 충당금이 없으므로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경우 기타의 대손상각비, 즉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에 비용이 속합니다. 50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되고요. 성보 주식회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정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전액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정기에 대손 처리된 퇴손금이 회수가 되면 단기 회수가 되면 그 금액을 퇴손충당금 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입이 돼야 되고요. 전입된 퇴손충당금 그 잔액은 회계연도 중에 퇴손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기말에 그 잔액을 가지고 퇴손충당금 설정할 때 추가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되죠. 정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 단기 회수할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 전입한다. 이기적인 팁에 있는 내용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기말 매출채권 가로 열고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1억 원이며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3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 시에 합니다. 설정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결산 시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추정률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따라서 이걸 기억하셔서 계산해서 이제 푸는 것이고요. 지문에 지금 채권의 잔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이 잔액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제시가 된다면 그대로 푸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시가 안될 경우 회계 1급 시험을 볼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손 관련된 충당금 설정은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법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는데, 그런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택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우리가 지금 배운 방식대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퇴손충당금 회계 처리, 차변 대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결산 분계에서 자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동 결산 분계죠. 일반 전표 입력에다 직접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수동 결산 분계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학습한 대로 직접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를 하고자 한다면 합계자료 기산표에 가가지고요. 해당되는 12월 31일 치고 지문에 지금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계자료 시산표 12월 31일에 가서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을 보시고 차변에 있습니다. 지금은 지문하고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대로 이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 그 다음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문대로 푸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문이 안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이 과정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치시고요. 상단에 F8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대손율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시합에서 나오는 그 퍼센트가 일치한지 확인하고 만약 일치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 채권 전부 다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설정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지워버리시고요. 설정할 금액만 놓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지문하고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매출금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이 제시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얘 누르고 결산 반영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일반 전표 입력에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를 차변과 대변으로 해서 입력한 것하고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결산 문제를 푸실 때 실무 시에 또 그리고 기출 문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후자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이용해서 결산 자동 붕괴를 하시게 된다면 장부 조회를 할 필요가 없고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직접 수성 붕괴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치고 지문에 제시된 금액 그대로 가져다가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1억에 1% 먼저 합니다. 100만 원 나옵니다. 빼기 30만 원. 결국에 보충할 금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된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므로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실제 대손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은 1억 원이며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160만 원이 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할 것. 자, 받으러움의 잔액의 1%를 하시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만들면 되는데 160이 있죠. 따라서 60만 원은 환입을 해야 됩니다. 환입을 위해서 차변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60만 원 쓰시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대손충당금 환입을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851번하고 908번 있고요. 851번은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일 때 사용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받으러움이므로 매출 채권입니다. 나머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908번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됩니다. 얘네들 계정은 대변에 쓰셔야 되고요. 첫 번째 851번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대변에 써야 되는 것이고요. 908번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므로 851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